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의 독자적 확보를 꿈꾸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설립 후 한국형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됐는데 1990년 과학로켓 1호를 시작으로 2단형 고체 엔진을 가진 중형 과학로켓 KSR-2 그리고 추력 13톤급 액체 추진기관인 KSR-3 개발까지 이뤄내며 우주산업의 기술력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2002년부터는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 나로호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2013년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로켓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단 추진체 개발을 러시아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아시다시피 나로호는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단은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2단을 갖다가 국내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국산이라고 얘기하긴 어렵고요. 나로호의 2단을 개발한 경험,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그 1단을 이 운용한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국내 순수한 독자 개발 발사체를 가져보자라는 게 일단 개발 목표였고요. 결국 우리 연구진은 나로호가 뜨기도 전인 2010년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해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을 시작했고 설계해서 만들고 실패하면 재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넘어서기 힘들었던 난관은 세 가지.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하기 위한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것과 연료가 매끄럽게 연소되지 않는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개의 엔진을 하나로 묶어 추진력의 균형을 맞추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소 불안정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이 지체되어야만 했다. 이거는 신도 모른다는 그런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국형 발사체 사업이 1년간 지연이 됐어요. 엔진 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같이 한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중대형 엔진 개발에서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연소 불안정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어려움을 저희가 15년, 16년에 이제 계속 이제 맞닥뜨리면서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또 이런 질책도 많이 있었고. 실패할 때마다 주변의 질타를 받으며 기술 개발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연구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누리호 개발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천여명의 동료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시작된 누리호 프로젝트. 지구 저궤도인 600km에서 800km에 실용 위성을 투입하기 위한 발사체 개발과 우주 기술 확보가 목표였다. 사업비만 2조 원 투입. 그중 전체 사업비의 80%인 1조 5천억 원이 참여 기업에 쓰였는데 이는 1,775억 원에 그쳤던 나로호 개발비의 약 8.5배에 달한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총 300여 곳. K-방산 기업들이 총동원되어 기술 집약의 완성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